실효성 의문 셀프조사, 못 믿어온 서울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 압박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에요. 1. 가해기관이 조사단을 구성하느냐? 조사 대상 서울시가 조사단 참여위원도 선정한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주체를 선정한다? 객관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가 구성한다는 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과연 상당수가 그만둔 박 시장의 정무라인, 전직 정무라인을 강제 조사할 수 있느냐. 강제 권한이 없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정무라인은 자동 면직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 조사 방법이 없다.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객관성, 공정성의 실효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양이가 생선가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측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지금 조간신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조간신문에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이냐, 공정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걸 합쳐보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겠냐라는 물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해기관이 조사단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관의 장이 가해자로 추정이 된다 또는 가해자로 인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울시 자체가 가해기관이다.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만약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컨대 피해 여성이 서울시에게 끊임없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 묵살해왔다라는 은폐 묵살 의혹에 관련해서도 네. 대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 그건 당연히 대상이죠. 하지만은 그 서울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 서울시 자체가 어떤 무슨 성추행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서울시의 어떤 고위 직원이 고위 임직원이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잘하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그 기관장을 대신하는 대행이 뭐 비서실장도 하셨고 뭐 이랬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서 그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예. 이 건은 서울시장 자체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권한 대행이 스스로 제3의 기관에다가 이걸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예컨대 박 시장의 정무라인들 면직된 사람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강제권이 없다면서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구인하고 영장하고 뭐 그런 권한이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헌법적인 그러한 그 권한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내 핸드폰 주고 뭐 진술하는 거 다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진상조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해야 된다. 국민 10명 중에 16명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박정화 대변인, 네. 이런 논란들이야. 당에서는 조사 안 하겠다. 서울시가 해라. 서울시의 진상조사는 방금 정익진 변호사님 언급했던 것처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으면 결국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원하는 그 수준의 진상조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오늘 일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64%, 65%에 이르는 국민들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제일 첫 번째 이슈로 봤던 것처럼 전날부터
당일까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당일까지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까지 서울시는 어떻게 알았는지,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젠더 특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혹여 우리가 의심을 사는 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누군가 이 피해자가 고소하는 사실들을 실시간으로 어딘가 전달해줘서 이 사건 자체를 좀 무마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는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앞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서울시가 그래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작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왜 그동안 여러 호소를 했는데도 서울시가 뭐 소위 뭉갰는지 이런 것만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말하는 이 진상조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더 이 피해자가 놀랬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나 모르는 상황에 모든 내가 경찰에 비밀리에 얘기했던 것이 실시간으로 전달됐던 것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사건이 덮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시 경찰 저는 진상조사의 주체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제3의 기구가 해야 된다? 저는 아까 정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진상조사가 강제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서울시와 경찰이 모두 지금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혹 알겠습니다. 제3의 기구에서 해야 된다. 저는 제3의 기구에서 강제조사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변인 개인견인데 서부대 당에서는 진상조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못 한다는 거죠. 못 한다. 그러니까 윤미향 우리 그때 사건들 뒤돌아보면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당에서 진상조사를 왜 안 하고 했을 때 수사권도 없고 이게 불러서 할 그 권한도 없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당사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안 계신 상황에서는 그러면 피해자를 불러서 대지심은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사 한다고 해도 결과 예를 들어 뭐 의도치 않게 의도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이게 오해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공소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일부에서는 그런 민주당이 이 사실을 덮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에서도 뭐 TF를 구성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사실은 실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 고소인이 저기 주장했던 것은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말고 두 명, 세 명의 다수의 여성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울시에서 이 피해 당한 그 여성들이 조금 용기 있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제 증언의 신빙성이 더 있으면 좀 조사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만으로는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저희 돌직구쇼 인터넷 창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